자, 오늘 살펴볼 스타 리포트는 유니드입니다. 한화증권의 전우재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우리 방송에서 유니드를 언급을 해주셨죠. 그게 4월이었습니다. 당시 주가가 7,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12만 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 사실 어마어마했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기업이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연구원께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커버하신 종목이 주가 상승 탄력이 이렇게 좋아서 연구원님도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 자, 먼저 그 당시 4월 리포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새롭게 편입이 된 내용이 이 탄소 포집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 네, 이번에 새로 추가한 내용을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탄소 포집 시장이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 주요 기술 중에서 이제 습식 기술이 있는데 그 습식 기술에 이제 유니드의 탄산 칼륨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자, 탄소 포집 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봤습니까, 유니드가? 탄소 포집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나 봤습니까? 그 일단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4천만 톤을 포집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이제 한 8억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좀 보고 있고, 2050년까지는 1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탄소 포집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습식 방식에서는 탄산칼륨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니드가 글로벌 탄산칼륨 MS의 3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좀 유일한 수출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그 화학 전체 매출에서는 3% 정도가 탄소 포집용으로 쓰이고 있고 이 3%에 대한 매출이 20배 커진다고 보는 것보다는 탄소 포집 내에서 이제 추가적인 MS가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인 화학 사업 전반적인 마진이 급등할 것까지 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히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MDF 연소, 가성 칼륨 등 모든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말씀. 을 이제 보고서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건설 경기의 호황과 또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이 되는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건설 부분에 가장 많이 영향받는 거는 MDF 부분인데요. 네. 이건 매출 20% 정도 되고요. 최근에 그 운임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운임이 상승하면서 해외에서 수입되던 MDF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원래는 300불 정도 하던 게 400불 정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국내 판가도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국내 MDF 이익률이 뭐 적자를 내다가 최근에는 이익률 15% 정도까지 올라왔고 운임이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상 MDF 그 가구나 이제 건물 만들 때 쓰는 목재인데 이런 거는 좀 강세가 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염소도 건설 경기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염소가 이제 건설용 플라스틱인 PVC의 주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수혜를 좀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에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 같은데 실적이 나왔습니까?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실적 기대감이. 2분기 실적이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었고요. 네. 이게 이제 가성칼륨도 잘 팔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MDF랑 염소도 되게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2분기가 성수기였고, 3, 4분기는 2분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과거 3, 4분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올해 실적은 작년 최대 실적 대비해서 2배 정도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원재료랑 제품 둘 다 부족해서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운임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제 팔아야 되는 제품에서 운임을 저희가 부담하면서 7, 80억 정도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배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실적을 견인하는 겁니까? 작년 대비 이제
그 생산 능력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만든 핵심 제품 가성 칼륨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마진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MDF나 염소도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나 봐요. 이런 실적 기대감이 계속 높아져서요. 네. 네, 실적 기대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탄소 중립이라는 이 테마가, 이제 올해를 시작으로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탄소 중립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이슈가 없어서 다시 주가가 조정받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단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붙어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그 석유화학 업종을 커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사실 이 유니드는 탄소 중립 이슈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석유화학 업종은 그런 지금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의 흐름에 사실은 정반대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섹터가 네,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네, 그런 맞습니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정유나 화학 둘 다 이제 원유, 그러니까 탄소를 베이스로 만드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석유화학 정유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숙제이고 이들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뭐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뭐 재활용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들어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탄소를 조금 배출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향후 장기적으로도 높은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뭐 비슷한 질문을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는 섹터를 담당하는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 시장의 흐름, 전 세계의 패러다임에 딱 부합하는 그런 업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예전보다는 좀 매력이 떨어진 게 아닌지 그에 대한 고민을 연구원께서도 하고 계시지 않을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와 그렇다면 앞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이 업황 내의 기업에 차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면서 이 섹터를 연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네.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유한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엄청 장기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이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원유나 가스 자체를 생산하지 않고도 쓰레기만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또 탄소 포집도 하게 되면 사실상 환경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플라스틱을 이제 막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수요 성장률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학적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말씀하신 화학적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오늘 커버하신 유니드와 앞서 잠깐 언급하신 롯데케미칼이었나요? 이외에 또 어떤 종목이 혹시 있어요? 유니드는 이제 화학적 리사이클링 같은 걸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일 것 같고요. 예. 직접적으로 지금 화학적 리사이클링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던가 SK케미칼 그리고 사실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대형 화학업체들은 대부분 좀 이쪽에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랄까요? 좀 투트랙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셨던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기업과 전통적으로 정유 사업을 하는 기업 좀 투자 전략을 아예 달리해서 좀 접근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건지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업황을 볼 때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투자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정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지만 ESG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더 밸류를 애디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전통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두고 투자 의견을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궁금했던 거 다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아서요. 이 여황을 보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네. 부분을 잘 하던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유니즈 같은 경우에도 5배 미만인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발견됐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싼 업체들 중에서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업체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좀 그 사업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재활용 같은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재료를 이제 400불에 사서 1000불에 이제 제품을 만들던 게 이제 롯데케미칼의 이제 기존 모델이었는데 홍사인 쓰레기를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1000불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의 전방위적인 질문에 대답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